알려주세요! 한강수타요! 자,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어디죠? 한강이죠. 그 한강을 노래한 게 이제 한강수 타령인데요. 네. 여기 가사에 보시면 뭐 수상선, 뗏모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시대적 배경은 조선 후기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사를 한번 볼까요? 네.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상선은 지금 사람만 태우잖아요. 그때는 네. 사람도 태우고 짐도 다르고 이게 일하는 배로 이렇게 수상선이라고. 말도 태웠나요? 말이요? 말은 아마 가라앉을 것 같아요. 네. 말은 많아요. 다리가 없을 때죠. 다리가 없을 때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상선을 타고서 에루와 뱃놀이 가잔다. 이 에루화가 노래할 때 흥을 돋구는 감탄사라고 입타령 감탄사 일수 지화자 참 밝죠. 지금 이 가사는 참 밝아요. 네. 자, 2절 보면은 유유히의 뜻을 다들 알고 계시나요? 유유히 그 찬잔하게 그렇죠.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깊고 은하게 그윽하게 깊고 그윽하게 뜻이 있어요. 우와, 네. 멋지적이다. 네,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유유히 네. 흐르는 갑자기 처량하대요. 첫 번째는 너무 즐거워요. 뱃놀이 가는데 두 번째는 이제 처량하죠. 저희 민요는 이렇게 한절 한절 너무 업다운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작사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한절의 모든 거를 다 함축을 해야 돼서 이제 시적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좋았다 슬펐다. 네, 좋았다, 이거는 네. 자, 세 번째 보면 한강에서 관악산이 보이죠. 네. 네. 그때도 보이고 지금도 보입니다. 네. 네. 자, 에헤요. 이거는 즐거울 때 에헤인데 이걸 흥을 더 돋군다 그러면 요를 더 붙입니다. 아, 에헤요. 에헤요. 네. 역시 요네요. 에헤요. 그리고 내 사랑아. 네. 너무 네. 좋은 가사죠. 네. 네, 여기까지 한강수 타령 네, 설명 마치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쏙쏙 들어온다. 아, 잠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첨삭하자면 그 다른 노래들이 이제 어떤 드라마의 구조를 가지고 예를 들면 판소리의 음악 구조는 거의 하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가지만 저희 이렇게 민요는 절마다의 그런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닌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앞에 뱃놀이 가잔다 했는데 갑자기 처량도 하다가 나오고 이거 무슨 뜻이지 할 수 있는데 그 절마다의 그냥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절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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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1절 한번 쫙 불러봐 네. 주시겠어요? 한강수 되게 즐거운데 장단은 그렇게 빠르지가 네. 않네요. 이 장단은 굿거리 장단이에요. 굿거리. 네. 근데 굿거리 장단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굿거리 장단하고 똑같은 노래 다른 노래는 또 다른 느낌을 또 주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굿거리인데 알고 있는 굿거리인데 이게 굿거리였어? 그러니까 네. 아리 아리랑 네. 이거 굿거리 아닌가요? 새 마치예요. 새 마치예요. 아니구나. 아니. 네. 네. 영국입니다. 네. 사람이 네. MC 한다고 다 하나요? 네. 자, 그러면 한강수라 네. 네, 처음부터 한 소절 한 소절 네. 배워보도록 나눠,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듣고 한번 같이 해보시죠. 한강수라 시작. 자리가 다음이 계속 회전하고 돌아가요.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서 상상을 하시면서 좀 가창을 하시면 네네. 훨씬 더 좀 부드러워질 거예요. 한강수라 그렇죠. 이런 이 회전의 원리를 계속 타고 간다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작. 한강수라 그렇죠. 네. 깊고
하셨어요. 물에 뒤가 올라가죠. 네. 시작. 물에. 그렇죠. 붙여볼까요? 깊고 시작. 깊고 맑은 물에. 깊고 맑은 하고 받침을 뒤에 붙이죠. 깊고 맑은 물에. 시작. 깊고 맑은 물에. 그렇죠. 깊고 맑은 물에. 그렇죠. 그 다음. 수상선 타고서. 시작. 시작. 수상선, 수상선 타고서. 네. 수상선 여기는 어떠한, 네, 어떠한 이 뭐 장식음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상선 이렇게 평이하게 타고서. 시작. 수상선 타고서. 뒤에도 타고서. 시작. 타고서. 네. 타고서. 네. 해루 앞에 노리가 잔다. 시작. 하면서 음이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시작. 해루와 뱃놀이 가잔다. 그렇죠. 1절을 한번 다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갑니다. 네, 시작.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해루와 뱃놀이 가잔다. 네, 어우, 너무 잘하시는데. 일단 우리 최정아님께서 오늘 배운 요 부분 한번 불러봐 주시겠어요? 네.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네, 키만 스파이크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목소리도 예 진짜 스파이크. 썸을 받고 싶어요. 아, 진짜로.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고 싶어. 네, 아, 얼른 받아서 내 걸로 만드세요. 아, 자, 이제 박성호 씨 갑니다. 네. 제가 바로 토스 받아서. 토스 받아서. 바로 갑니다, 갑니다. 네. 시작. 한강수. 타고서에서 잠깐 예, 발 빠질 뻔했는데 네, 입석 탔어. 입석 하긴 탔어. 하긴 탔어요. 자, 우리 미셸 씨 가겠습니다. 토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시작. 한강수
박성호 님도 그렇고 미셸 씨도 그렇고 노래를 하실 때 표정이 너무 그 즐거워서 하시는 그러니까요. 거를 제가 예 네, 이렇게 보면서 저도 에너지를 너무 받으니까 같이 막 미소가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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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좀 느낌 좀 내려고 네. 이거 밑에 써먹어야 돼.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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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좀 느낌 좀 내려고 네. 이거 밑에 써먹어야 돼. 네네. 네. 대감이 됐어요. 네. 역시 역시. 자, 가볼까요? 한강수 타령을 불러보노라. 네. 네, 시작.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해루와 뱃놀이 가자. 아니 진짜 좋구나. 아니 한 목소리...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와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목소리에서 스니피 씨가 보였거든요. 그럼 저도 한번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역시 역시. 네. 한강수 경기 제가 네. 배웠어요. 경기. 너무나 적합한 경기. 수상선이 네. 아니라 거의 유람선 타셨습니다. 완벽해. 못 타보. 사실 뭐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즐기러 찾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조들에게도 정말 좋은 쉼터가 이 한강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왜 우리 학생들도 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해소해야 된다 할 때. 나만의 그 장소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쇼리 씨는 어디예요, 거기가? 일단은 뭐 제 딸이 있어서 이제는 제 집입니다. 아, 소스님. 저기 한 달 반 됐다면서요? 네, 이제 160일 됐습니다. 오늘 161일을 달력을 넘기고 왔어요. 와, 161? 네. 아, 그러시구나. 맞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힐링 장소가 집은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힐링 장소였습니다. 네. 더 아, 힐링 장소가 됐죠. 네. 아, 더 좋은 힐링 장소. 아, 네. 좋으시겠다. 자, 박성우 씨. 많은 남자들이 저랑 비슷할 겁니다. 네네. 남자들은 마땅한 어떤 힐링 포인트가 없어서 그저 그 차 안에서 나만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창문 다 열고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하든지 아니면 지하 주차장에서 음악을 지하 주차장이요? 2년 친구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문을 쫙 또 닫아놓고 이렇게 딱 하면서 또 강영주 선생님이 또 민요를 들으면 뭔가 하루에 있었던 나의 그 몸과 마음의 네. 그런 때가 네. 쫙 벗겨지고 와. 집에 가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네. 그 소위 말하는 그 정서 사우나를 차 그렇죠 하시는구나. 그렇죠 귀 사우나. 귀 마사지 귀 마사지 귀를 착 정화시켜야죠 네. 음악 그러니까 왠지 좀 이렇게 안쓰러워 네. 보인다 그런 장소가 없다는 거 자체가 조금 근데 그만한 곳이 사실은 돈도 안 들죠 네. 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죠 네. 최고입니다 네. 자, 한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유유자적한 뱃놀이를 노래한 유희옥, 우리 한강수 타령.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떠올리면서 북거리 장단의 흥겨움을 살려서 함께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수라 수상선 여기는 어떠한, 네, 어떠한 이 뭐 장식음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